유튜브 시청자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영상 길이가 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라고 찍는 평소 생방송의 본방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본방도 있지만 사실 일주일에 7개씩 어떻게 찍어요, 사람이. 예, 가끔 이런 것도 찍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수면하실 때 아니면은 시간이 남거나 혹은 좀 이제 방송 볼 게 없을 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상이고요. 자, 요즘 광고가 막 많이 달린다 하죠. 저는 씨발 광고를 무조건 많아야 두 개 세 개를 다는데 이 유튜브 새끼들이 지멋대로 더 달거든요. 예,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잣 같아가지고 프리미어써요 그냥. 자, 일단 오늘 뭐 공방 평소대로 하니까 그냥 뭐 어떤 식으로 생방 진행되듯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들어봅시다. 우리 게임하실 분들. 아, 관전 열어야지. 심지어 트위치도 광고해. 그 이상한 초갈 새끼가. 아이노아 카르 하라 스마르르르 하면서 막 노래 존나 불러. 개싫어. 아휴, 공방은 재밌어. 제가 이제 공방을 평소 하는데 한 8년 정도 했죠? 매일매일 2시간씩? 근데 이제 두 달 전부터 공방을 안 하고 있어요. 개됨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 놓지 않는, 이제, 예, 꼭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아, 못하겠더라고.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공방했네, 저도. 오호, 여신. 귀여워. 귀여워. 아! 그리고 소매야, 너 어제 누가 메이플 소로 안 오래. 무자본이 왔는데 너가 안 왔다고? 넌 오늘 죽었다. 오늘 무자본이 너 기강 좀 잡는다 했어. 귀여워, 귀여워. 어린 놈 새끼야 말이야. 학교도 안 갔는데 지금. 하는 집에 유튜브 좀 할 줄 안 돼? 귀여워. 안 되지. 호아! 소매 특. 지금 1년 중에 학교 3개월밖에 안 가? 저게 말이야? 오, 죽었다. 아니, 학교를 안 가, 학교를. 학생들이. 미쳐버려. 여자 학교 재미없어. 자, 그리고 다음주? 다음주쯤에 드디어 이제 에너지를 폭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까지 찍었던 2부 게임들, 온라인 게임들 싹 다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이제 개념부터 에픽이 풀릴 거라 봐야지. 이제 그걸로도 조회수 좀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에픽 나오면은 에픽으로 냠냠씀 해주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영상을 되게 많이 모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찔끔찔끔 올리면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이번에는 다 올려버리지. 오, 좀 해. 오! 이번에 로봇 쌀 돈 아껴셔 180 주고 컴퓨터 새끈하게 맞췄다 던파 돌아가겠지. 물음표. 턴. 전파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먼저 제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뭐 일주일 맛보기 정도로. 근데 하루 정도는 방송 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거기도 그 판도라 상자 같은 게 나왔어. 그거 뭐 방송 키우고 까면 재밌잖아. 님들이 뭐 게임 몰라도. 나 게임 상자가 판도라 상자인데 허준형이 마양전에 이제 돈이 없던 시절 그 키트가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그 못 가서 한이 맺힌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깔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깔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한데. 말 노래 들어야지. 그거 헐.
그거 얼마더라? 그러니까 한 15만 정도 하더라고요 정가가. 근데 뽑으면 뭐 5만 원에 뽑을 수 있다는데 그 마영전 갤러리 애들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마영전은 키트감은 좋아요. 왜냐면은 구성품이 진짜 달달해서 좋아가지고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까면은 유용합니다. 와, 개댄프도 정말 재밌어요. 저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저때 말이죠. 용발톱이 최고였어요. 제가 그 초고수 소령의 친구의 아들의 삼촌의 그 길거리에서 봤던 사람 중 하나인데, 아, 그분 못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제가 가볼 랭킹 28등인데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학교가 맨날 이지랄더라네. 다 걸러버려, 그냥. 일단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마비노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라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오늘 그거 올라갈 텐데 오늘 그 뭐지 레이드 챌린지 아주 경악이지 경악. 심지어 그거 내가 뭐야 핵으로 깨고까지 보여줬다? 그날 난리 났어요 그냥. 어 잘한다. 오 투보 야 잘했어요 친구. 나 뭐 다음주 할 것까지 적당히 다 적어놨기 때문에 아, 우리 보신 분들 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영전이나 메이플에 돈 질러서 돈이 없다. 아이 그럼 바로 저속도 댄스 하면 돼요. 인정? 인생은 허주정처럼. 싸마구만. 든든든든든든. 너무 재밌겠다. 버블파 공댕이 여러분들 좀 게임 방송입니다. 여기는 이제 게임을 주력을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개댐인데 지금 업데이트 끝났거든. 대규모 업데이트? 그럼 이제 개미털기 좋아하다가 그리고 나서 아마 추석이 9월 30일쯤이었을 거예요. 한 2주 정도 계산하면은 크쟁호 오! 아유 인순이 19개월째 구독 못해? 왼쪽으로 윙크죠 윙크죠 윙크 감사합니다. 아마 한 9월 14일쯤에 나온다 치면은 사실상 거의 다 다음 주부터 나오겠네요. 상자 한 2주 정도만 내놓고. 어떤 에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하기도 싫다. 일단은, 용의 꼬리를 이미 내놨기 때문에, 솔직히 지들이 뭐 이럴 거 없겠죠?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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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건데?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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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뒤로 좀 빨? 오! 안 좋구 귀여워 아! 안 죽어 귀여워. 아,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근데, 에픽이 나와봤자, 한 이제 몇 일 정도만 놀다가 안 하죠. 애초에 에픽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는데. 그냥, 뭐냐, 호랑이? 거기 그냥 씨발 싹 다 하얀 때리고, 그냥 다시 천 푸신기까지 해놓으면 되는데.
모르겠어. 난 이 게임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 씨발, 강화 터진 거 아직도 있네? 꼴보기 싫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게임의 그 의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지 몰라. 포켓몬고 이벤트로 다시 시작한, 스페셜 리서치 다 하셨냐고요? 아니요? 저 포켓몬고 잡을 거 다 잡아서 안 켰는데. 해봐야겠다. 에픽은 단순한 컬렉션이야. 이제는. 진짜 단순 컬렉션. 거기에 뭐 따로 추가할 것도 없어요. 아, 뭔지 알겠네. 그냥 이제 그 프로시드 타이런트 있죠. 딱 거기 나왔을 때부터 에픽의 그 체기가 망했다 보시면 되고요. 언제나 항상 말하지만 게임은 운영으로 망한 겁니다. 게임은 명예롭게 죽은 게 아니라 운영 하나로 게임 부졌다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게임이 다 운영 때문에 망하지 않나? 망겜 탐방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그런 걸로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운영이라는 게 유저가 바라보는 방향이랑 게임이 바라보는 방향이 많이 다른가 봐요. 예, 그런 게 있으면 확실히 이제 메이플이 강한 게임이지.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아야 강한 거야. 귀여워 무자본 날름 어! 아! 아, 왜 안 맞아, 씨발. 그렇지. 귀여워. 내 스트림 필수한 대자. 아, 이건데 돌쇠가 좀 세우기만 딱 됐으면 깔끔했는데 세우기가 안 되니까 아쉽네요. 세대 맞춤 끝나긴 한데 세우기까지 됐으면 좋겠어. 안 돼, 못해. 옛날 같다 이렇게 돌쇠가 각치가 좀 많이 생겼 많아요. 으이. 꼬꼬마 친구는 막을 수가 없답니다. 저걸로 이제 백사건 척기면 답 없는 거지. 오늘 이거 하고 메이플 등캐 어제 개딸피 남기고 못 잡은 거 그거 잡고 사냥터 새로 찾았어요. 몬스터 마리수 34마리였나? 거기에 플러스 올 버닝십. 왜냐 사람들이 사냥터 지형이 안 좋으니까 사냥을 안 해. 어디였지? 1-2. 내가 그냥 녹화하고 있어야지. 그냥 평소대로 마블이야. 서든투 나땐 말이야. 서든투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요, 서든투 원에 있던 템들을 전부 다 판매 중지시켜놓고 서든투로 이동하게끔 만들었어요. 하지만 서든은 유저들이 바보가 아니었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호락호락하게 가겠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갔냐, 바로 메이플스토리 가겠어요. 그 당시 약 6-7년 전 모든 서든 BJ가 메이플하던 시절이죠. 메이플은 딱 취미로 해야 재밌지 전문으로 하면은 피곤해. 왜냐면은 메이플 자체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느린 편이거든. 하고 싶을 때 하고 키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개댐도 그래요. 메이플 개 느려. 그 메이플보다 느린 게 있지. 되게 많아. 뭐 소울워커도 있고 마영전도 있고. 그런데 소울워커는 1년에 한 번, 마영전은 반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돼요. 그럼 컨텐츠 나와 있어. 메이플은 사냥이 재밌으면 오래 해. 지금 이제 메이플 하시는 분들, 나 이제 이번에 뉴비인 때 메이플 했다 접으세요. 이제 당신들을 위한 이벤트는
앞으로 한 세 달간 없습니다. 개미털기라고 아시나요? 이제 당신들은 그 즐길 컨텐츠가 없어. 이제부터 끝났다니까 이 게임은. 이제 재미없는 헤이스트 뭐 이상하다밖에 없어. 그래도 사냥이 재밌을 애들은 오래 하긴 한데. 지금 아침에 접속하니까 뭐 크루아에 사람이 없어. 사람 좀 빠졌더라고요. 귀여워. 나름 돈세는 각치기가 됩니다. 붙어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과 다르게 롤백이라서 제일 빠릅니다. 어퍼컷 속도가. 높이는 두 번째로 높고요. 제일 높은 게 버스컷. 오! 헐가이즈랑 어머머스요? 아! 시라야! 너네들이 나 저격질 할 거잖아. 그리고 이미 헐가이즈 싹 다 보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폴가이즈 한다? 우회하라 허준혁 된다고. 어머우스 노잼. 시청자끼리 왜? BJ끼리야 재밌지. 그게 게임이 좀 더 똑똑한 애들이 있어야 재밌어요. 왜냐면은 투표 끝나자마자 아! 나 사람이야! 죽이지마! 날 죽이면!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 그럼 안됩니다. 그게 확실하게 그 목격자와 그게 있더라. 저는 놀러 가자마자 놀러 갈 때마다 그 마피아 한 두세 시간씩 하거든요. 지겨워 뒤지겠어. 예? 현실 마피아를 거의 아직도 하는데. 어머어스? 그저 평범한 게임이죠. 진짜 놀러 가면은 마피아 한 6-7명씩 모여가지고 한 3-4시간씩 해요. 리얼. 그래서 어머어스 딱히 봐 재밌게 못 보겠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귀여워. 원, 투, 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오, 나 변신시키면 너 피곤해지는 거야. 오, 나 변신시키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아, 선물해줘도 안 합니다. 응댕이. 싸다고, 응댕이. 과연 앞으로의 개됨은 어떻게 될지 항상 생각을 해왔지만 이 게임은 답이 없어. 빨리 접는 게 상책이야. 그 말만 몇 년째. 아, 저는 안 좋습니다. 예? 저는 약간 이제 약간 망해가는 그런 마을이 있어도 거기 마을을 촌장이라 할까요? 약간 이제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아이고!
줄인턴이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분 당신이 줄인턴라면은 제가 한 마리도 해줘도 되겠습니까? 아니 핵유저는 씨발 못 깨는 핵유저가 간신히 깨는 거를 그 정지 먹이는 것도 아니라 보거든요. 와 이번엔 나이도 대박이긴 하지. 와 레이드 챌린지 하드 모드가 노딜레이 핵을 써도 한 대피 남기고 게트잖아. 아 대단하다. 레이드 하드 게임은 다크 서버트 준한데 도전 과제 없냐고요? 아 그것은 아직 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메이플 안 해봤어요? 메이플 시그너스랑 루시드 보스 못 봤냐고요? 이제 다음에 업데이트는 두 가지야. 하드 모드를 클리어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현질 요소라든지 방법 두 번째 아니면 하향. 오늘 영도 안 받음. 이따 들어줘. 실수로 쏜 거. 계속 다크 서버도 안 주냐고요? 일단은 핵 유저가 깼는데 안 줬대잖아. 그럼 안 준 거 아니야? 에스페라도 할까? 에스페라도 해도 좋지. 아, 반력기가 안 나가. 아, 반력기가 안 나가. 에스페라 저작권이라고요? 그럼 내가 매일 말 갈 때마다 저작권을 먹는다고? 그건 좀 아니라 보거든? 몰라. 아, 진짜 개됨은 자주 해줘야 돼. 안 하면은 이게 좀 감이 죽는달까요? 리엔? 리맨 아님? 리맨님. 아, 리맨 노래, 리엔 노래 듣자고? 아. 이거. 아, 진짜. 이 노래 들으면. 모든 메이플 방송인들이 떠올라. 아, 월던터 몬스터 소환하지 말라고! 떴구요? 떴나요? 자, 갑니다. 3, 2, 1. 아, 안 떴어요.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원, 투. 와, 내 반죽 왜 이렇게 안 써져? 진짜? 놀라워 새끼야. 나 살짝 화났어. 앵그리 허준혁이야. 날라가 날라. 허준혁 펀치 날라가. 허준혁 펀치 허준혁 펀치. 원투 원투 원 뒤로 원. 어, 너 뒤졌어. 짱구야. 딜카드야. 데식스야. 죽어. 왜 우주 괴물려나. 소매야, 학교 안 가니 기분 좋지? 행복함. 와, 진짜. 몇 달씩? 이제 몇 달 정도 쉬었어? 아니, 그니까 총! 코로나 이후로. 방학 다 포함.
한. 너무 많았어. 보름. 반년 이상? 와, 어때? 진짜. 4개월? 와. 1년 리마스터 하자. 딱 이제 1년 끌고 다시 시작하자. 대신 대학교를 1년씩 줄여주는 거야. 어때? 그러니까 조사 모사긴 한데 1년 끌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기 일 아니라 막. 아 저도 학생이었으면은 당연히 아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끌어야죠 하면서 저도 학업에 충실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떡해요 얘? 이미 거기 던전 졸업한 지가 언젠데. 정말 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죄 없는 것들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분들이 예? 일부러 그렇겠냐고요. 예? 날름 날름 아 지랄로 와 저희 못버가 된다고? 목사편 드냐고요? 아니요 저는 제 큐브 사준 편 큐브 사준 사람 편 듭니다.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못해졌냐? 나 분명 잘했는데. 낭남이고. 어차피 이번 주 돈방 있어요. 민준이는 이번 주 시간 안 되고 한동이는 지금 피와 땀을 흘렸대요. 그치마 개대푸드가 할게 있어야 하지 인정해 안해. 그래 할건 만들 수 있어. 근데 맨날 패치를 볼 때마다 브라운이 끼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맨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패치를 하는데 예? 하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정말 루다가 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님들은 화가 나지만 저는 슬프기까지도 하다고요. 와! 저리 가, 이 새끼야. 내려 찍어버리기. 바이슨. 오! 하! 하! 지금 공사치고 사기당한 애들 어떻게 됐냐고요? 나도 몰라요. 나 개대부도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요. 고수 채널? 가보지도 않았어요. 밀어 밀어 밀어. 좋아 좋아 센스 좋았어. 와 에픽 정말 재밌겠다. 근데 내가 아무렇게 개댐을 욕해도 솔직히 까고 말았잖아. 판도라 나올 땐 재밌고요 에픽 나올 땐 재밌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 에픽이 뭐 좋든 안 좋든 어떻게 나오든 일단 궁금하긴 해. 판도라는 그래도 재밌어. 뜨면은 봉인 좀 비싼 거 뜨면은 짭짤해. 아주 도박은 다 재밌죠.
그럼 걔들이 패치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빼고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에픽이라 잘 만든 상자 박스에 뭐가 더 주냐고요? 기분이요? 네, 이번 강화는 에바였어. 단순 수치 강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찍으려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동시에 15강을 찍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이펙트 개선이라든지 특수 효과라든지 뭐 외형 변경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보상이라도 딴 걸 주면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 수치 10% 증가를 위해서 몇십만원 박는다?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니까 좀 과정과 결과가 와닿지가 않죠. 그냥 전혀. 그래서 의도를 모르겠다는 말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어제 매입할 때 표정 밝았다고요? 아, 어제 제가 밤 아침 8시에 자서 11시에 딱 3시간 자고 일어난 다음에 밤 12시까지 매입을 12시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10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생활 패턴 바로 고쳐버리네. 그냥 돈 빨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장사도 잘해야 손님들이 많죠. 그렇게 장사를 못하면 누가 하냐. 진짜 골목시장 보는 것 같다니까. 흑수업 그 어제 그 작업장? 내가 보니까 밤 12시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애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있나봐. 그분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 있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귀여워. 위. 나름. 네. 어제가 좀 많았지. 카드가 뚫리면 수고해야죠. 역대시 아! 아, 작업자 안 올라고요. 불편한 애들이 있을 테니까. 야, 패스합니다. 저 힘들어. 타이밍 좀 맞춰야 돼. 어떤 노래 듣지? 좋아. 100초만한 노래 어때? 100초만한 노래 또 좋지. 내가 여기 좋아하는 이유. 어렸을 때 빨코 빨간코 해적단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이 노래가 익숙해요. 근데 진짜 로그인 하면은 항상 100초만에 있었어. 테스트라고 보여달라 했죠? 마크 노래요? 하! 하! 호쟁이, 오늘 게네푸드 공방한다 해서 들어온다 했는데 언제 들어오니? 야, 이 젊은 피 놈들아, 그, 어르신 좀 양보해줘라. 관자에 더 없네, 씨. 아니, 호쟁이 근데 들어놓아 있어? 아니, 호쟁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너 있니? 아, 로비에 있다구요? 야, 친구들아, 그 단팥 5인, 그, 나가줘요, 한번. 자, 호쟁. 자, 5명 싹 다 내가 리마스터 해줄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개댄만의 장점. 제가 이거는 설명드릴 수 있죠, 바로.
최대 12명 언제든지 누구하든 빠르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작이 있는 게임이 없어요. 그 어떤 격게임, 뭐 1대1 게임을 다 해봐도 그거는 정말 좋아. 그만큼 서버가 구닥다리인 점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거 하다가 딴 게임 하면 진짜 답답해. 철권도 그렇고 뿌요뿌요도 그렇고 다 답답해, 다 답답해. 게임 중에 이거 가장 많지 않냐고요? 아니요. 온라인 하고 있는 PC 격투 게임 치고는 많은 편이긴 했었죠. 가장 많은 게 스파, 킹오파, 철권 정도일걸요? 격게임은 킹오파, 스파 망했어요? 킹오파 망했어요? 네, 그렇답니다. 어제 격게임은 다 옮겨 다니잖아요, 애들. 여기 격게임 오픈하면 저기로 가고, 여기 오픈하면 저기로 가고 하는 건데. 이건 격게임으로 치기도 그래. 그쵸? 근데 젠파이터 격게임이라면 불편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편할 거예요. 이제 롤에서 격겜 나오면 이제 좀 하겠죠, 유저들이. 이 개대푸드 랭킹 36위 허준혁 롤권에선 당연히 랭킹 1위가 되겠지 하면서 막 할 수 있는 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허준혁 캐프. 와, 아이고. 오, 니가 뭉쳤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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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뭐 그런 작가착지가 다 있어. 내려와, 내려와. 나가, 새끼야. 저 지금 개뎀 40몇 등이에요. 저보다 제 위로 한 4명 정도 올라갔던데? 내가 30몇 등이었지 않아? 허준혁 전성기 때 13등이었습니다. 아, 또 이거 흑화할 수밖에 없네. 자, 개뎀푸드가 왜 이렇게 랭킹이 뒤바뀌었냐. 바로 전설의 광복절 이벤트라고. 뭐 광복절을 기념해서 내놓았는데 그 내놓은 엠블렘의 수치가 약 9배, 일반 경험치 9배 정도 증가한 상태의 엠블렘을 뿌려가지고 그 엠블렘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12모드에서 1대1 하면서 존나게 스코어를 벌어가지고 아예 랭킹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느린 닌자가 레벨이 좀 높지 않나. 그것 때문에 막 금총력이 황룡을 찍고 은총력이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이벤트 중 하나였죠. 내려와, 새끼야. 내가 흩다먹을 때 말했지, 그때. 너 이거 황룡 찍는 과정은 미치도록 재밌겠지만 막상 황룡 찍으면은 인생 낭비 오진다고. 그래서 내가 찍지 말라 했거든요, 황룡. 하지만 어린돌도 사람 새끼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뿌옇뿌옇 황룡 찍다가 이제 결국에 걔들 질려서 접었잖아. 시간 한 몇백 시간 갖다 버리고. 정말 조금만 충고해줬지만 오. 근데 저거 흥룡권은 내가 알기로는 콤보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일대1로 계급 높아봤자 1000명의 끝이야? 스코어 차이가 존나 많아. 어뷰징 없이 스코어 제일 높은 게 산케. 그 다음이 소령.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한테 말이야 도구 파이터가 자기 존나 많았어. 근데 그때 합법이었어. 펜타킬 바람의 나라 연 하고 있는 걸로 추정됨. 왜냐 바람의 나라 되게 좋아하거든. 옛날에 어부지 합법됐어. 시간이 지나던 지금도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게 축구. 축구로 이제 작 존나 저주에가 묶인다. 거기서 스코어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3000점인가? 만점이나 벌면은 자동으로 튕겨요. 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 개램푸드 그 만든 애들밖에 모르는 시스템. 예를 들면은 참가하고 아무거나 그룹 이름 말하면 돼. 예를 들면 무인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거 몰라? 애들 거의 다 몰라? 야, 물음표처럼 나왔는데 이런 거.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운영자들도 이 기능을, 이 기능의 활용도를. 저거를 잘 이용하면은 이 자기소개를 색깔 채팅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하는 방법 있었는데. 코드 쓰면은 자기소개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남들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운영자들밖에 못하죠. 그래서 운영자들 글씨가 빨간 거. 저것도 일반 유저가 할 거 맞았었네. 지금 과연 개덴푸드 옛날에 그 초창기 개발했었을 당시에 시스템 만들 수 없을걸? 가장 좋아하는 아직까지도 이 게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에? 누가 이 게임 안 하면 죽인대? 그것도 아니잖아. 자자 설명 들어갑니다. 컴퓨터 색상 코드 명령을 넘어 좀 넘겨주면은 컴퓨터가 번역을 해서 자기 속에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 호쟁이 또 못 들어왔다고? 드른든든든. 아 드디어 들어왔구만. 호쟁이 깍두기 좀 시켜줘라. 애가 개대문 하고 싶은데 애들이 너네들이 밥을 너무 잘 뚫어가지고 뚫어 엄두가 안 나는데. 너네가 잘 뚫어. 나는 볼래 보자. 나는 볼래. 흑쟁이 방 잘 뚫는 법 막 그런 영상 찍. 저기 또 호재이가 공방하기도 애매해요. 공방하면은 인성 쓰레기 유저들 존나 많아가지고. 뭐 형순이 저번에 어떤 줄 알아? 나한테 카톡 보내줬다고. 형순이 그 돈방 연습하려고 공방 가서 게임하려는데 와 김형순이다. 오 진짜 김형순이? 김형순 뭐 어메 내가 따먹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순이 눈물 흘렸다고요. 진짜 엔간한 병신 유저들 존나 많아가지고. 업보 아니냐고요? 너는 그럼 길 가던 사람이 니 욕하면 니 업보야?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연예인 욕하?
아, 민준이는 많이 착하죠. 전날 조용히 해. 머리 위에 송편이 떡. 원, 투. 씨발, 저거를 다크앰프 이겼다고? 정신 나갔구만. 든든든. 아, 송편 얘기요? 제가 그거는. 현동에 들어오세요. 머리 위에 송편이 떡 하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 내가 목격자 중 하나라가 지금. 소리야. 씨발. 우리 귀여운 민준이가 그렇다 생각하면 됩니다. 와, 벌레 할 수 있지? 이거 못 맞추면 진짜 할머니보다 할머니도 맞추는 거래. 아니, 쟤가 무슨 굿밥 할 수 있지? 와, 진짜. 아니, 벌레야, 너 새벽 4시에 DJMAX 들어왔잖아. 그거 연습한 거 뭐 한 거야? 대단하다. 난 닌겐스. 아, 나 마영자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살짝 흥분되네요. 마영전 빨리 하고 싶다. 하지만 안 돼. 방송 나태해져. 준비 다 하고 해야지. 저 지인들끼리 할 거예요. 지인들끼리 1부터 키워서 듀라 한까지만 잡고 접을 거예요. 던파 안 해요, 새끼야. 던파 샤넬백 사주던가. 샤넬백 아니면은 1차 랩 사줘봐. 그럼 내가 진 각성은 본다니까? 일주일 즐기는데 15만원? 이건 혜자인 거야. 너 메이플 안 해봤어? 일주일에 15만원이라. 이건 혜자야. 나는 던파, 이게 던져야 제일 좋지. 이게 던져 되는. 샤넬백이야? 바른손이랑 아이템 있어요. 그니까 옛날에 던파가, 이벤트 상품으로 구몬학습인가? 그런 거를 하면은, 바른손이라는 아바타를 줬어요. 근데 외형은 진짜 안 이쁩니다. 하지만 한번 뿌렸고 다시는 안 뿌리는 단종 아이템이기 때문에 현금박 50에서 100 정도 합니다. 하나도 안 이뻐요. 근데 안 뿌려서 비싼 거예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이 아이템은 이뻐서 비싼 게 아니라니까? 비싸서 이쁜 거예요. 야, 2014년도에 4억에 팔렸네. 경매장 카단스 입고 19만 5천에 상합니다. 저리 가! 말 명자 안 해. 그러니까 이거임. 이 법사가 메고 있는 게 바른손인데, 이거는 그 당시 양띵링도 없었어. 예? 이거. 이게 바른손이에요. 색깔도 있네. 초록 색깔. 저거 메고 다닌다. 근데 던바 좀 이제 고인물 유저들이 막 허덜덜 하면서 날 쳐다본다고요.
든든. 던파 정보. 지옥 파티에서는 레어 아바타 가지고 있어요. 그 보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헬 던전 들면은 전용 아바타가 있긴 한데 그게 거래가 된다고? 결에 거래 안 되는 거잖아. 요즘 던파를 모르겠어. 뭐 던파 비싼 게 일단 영추 중력대. 그다음 또 뭐 있었지? 광연검. 방치하다가 교불로 바꿔버려?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좀 비싸긴 하겠네. 응, 덤퍼 망했어. 스택 저 다크에프 게임 스택이 개쩌나 보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재밌던 게임이 믹마 진짜 좋아했고요. 라피스, 네오다크솔. 좀 RPG 3대장 찍자면은 마영전, 메이플, 스톤에이지 그리고 믹스마스터 정도? 나한테 말이야. 넥슨에서 그 로그인함 넥슨 첫 가입신 서드한테 접속하면은 그 한 만원 정도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총 1일치 사기도 돈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대충 아무렇게나 주민등록번호 쳐가지고 넷마블 아이디 만들고 넷마블 아이디에 들어가서 서더한테 만원 받고 그 아이디 쓰다가 다음날 되면은 새로운 넷마블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대충 만들고 해가지고 했어요. 애들 다 하니까 해커라고 자기들. 캡슐 파일도 딱히 재미없었어요. 캡파가 뭐 기본적으로 대쉬 칭칭칭 했는데 하단 이후에 뭐 하단 기술 넣는 게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잡았습니다. 아예 클로즈 베타 때는 스나이퍼라는 그 건담이 하나밖에 없었고 신기한 기체가. 건담 좀 좋아해 들은 확실히 재밌는 게임이겠었죠. 짜름. 터트리지 마! 네, 전 지금 게임이 더 재밌기도 하고. 모르겠어. 옛날 게임 막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지지 않아. 지금 현질하는 참맛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습니다. 메이플 좌석뱃 한번 딱 뽑아주면은 맛을 못 느껴요. 그 맛을 못 느낍니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게 이제 스톤에이지나 던지 같은 경우는 프리서버가 너무 활발해가지고 방송할 수가 없어요. 스톤에이지 되면 이제 틀딱 커주려 돼가지고 라떼 말이야 얘들아, 이 게임이 유행했어서 한번 설명하면은 님들 그냥 아주 경악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상급 난이도의 게임이 스톤에이지였거든요. 그 게임은 가이드가 없어. 모든 난이도가 최상급.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 게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던전 가는데 현재 시간 3-4시간, 짧으면 30에서 40분, 퀘스트 하나 깨는데 6시간,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공략은 홈페이지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절대 못해. 와우도
심각하더만. 와우는 무슨 퀘스트가 1시간이면 걷는 게 10시간이야. 이거 걷는 게임이 되잖아. 빅뱅전 메이플이요? 빅뱅전 메이플은 상당히 이 정도 할 만했죠. 빅뱅전 메이플보다 어려운 게 귀혼. 귀혼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봐도. 일단 지영이 개노답이었지. 야 지영이 맵이 미쳤어. 맵 하나하나가 존나 높아. 아 근데 요즘 그 온라인 게임 탐방 컨텐츠가 일단 제가 추억 회상도 있어 되게 재밌고요.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결과나 과정이 다 재밌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옛날 그 추억이 약간 회상되면서도 아주 좋아요. 원래 그거를 기획했던 게, 물론 이제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내가 직접 탐방해 보고, 그쪽 현지인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획을 해봤어요. 근데 잘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게임이 뭔지도 이제 딱 느껴지고 말이야. 그쵸? 이 게임은 건들면 안 된다! 그런 게 몇 개 있잖아요. 얼른 아아아 얼른 아야 씨 말한 거 봐. 녹화 중에 예쁘고 고운 마음을 써야 되냐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나 좀, 약간, 저도 방송 보잖아. 유튜브 보는데, 욕하는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막 보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게임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하는 게 더 재밌게 느껴지거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게임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안 할 순 있죠. 하지만 하는 게 더 시원시원하게 좋습니다. 아 욕 때문에 노땅은 받지 않아요. 받았으면 진작에 제가 어메트 때문에 받았죠. 예? 요플레 요플레닝 정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봐줍니다. 어메티 코레션. 아 착합니다. 현실에서 보면은 다들 착해요. 아이고 오빠 우리 같이 시간 보낸지 벌써 36개월 동안 이나 지나서 언제쯤이면 날 받아줄 거야. 아 스폰서님 3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윙크 어쩌 윙크 양쪽으로 윙크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요? 37개월도 있어요. 37개월 레전드. 가봅시다. 근데 돈방 때 나 게임 잘하거든 왜로 요즘? 요즘 폼이 괜찮아. 역시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지 잘해진 느낌이랄까? 아주 정의로운 이제 정의를 정의 평 같네요. 엄마 춘척하다 그냥 개대막에 싫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팩트를 말하면 제가 뭐라 답을 해줍니까? 원, 투, 쓰리. 사실 저 막아도 손해라. 4,400.
뽀낙세, 저 뽀아낙세라고. 엄. 이거 뭐야? 게이트 실드였나? 가드물과 기술이 막는 가드가 나온다고? 아,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진짜. 와우. 영민이 망한 거 봐. 야야, 요즘 규현이 곤약만 먹어. 몇 킬로 먹은? 이거 일요일에 한번 그 목살 먹는 날이야. 이해해줘. 지금 우리 규화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요. 해쳐서 독산동 여자 40명 꼬시네. 저 미친년? 헌팅 포차서는 뭐야? 헌팅 포차가? 기계야 미친 새끼 말하는 거 면전에 대고 저딴 말이 나오나? 나 놀랐습니다. 젊을 때야, 으이? 그런 데 가서 놀 수도 있지, 그쵸?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아, 이제 드릴지 못 치겠네. 씨, 코로나 때문에. 다들 코로나니까 집에 있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금 약속이 한가득한데, 어째서 집에 있는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저 오늘 일하는 시장이 광화문 시위했던 분이 간 거 숨기고 5일 동안 있다가 방호복 입은 분이 방호복 입은 분에게 체온 측정 거부해서 경찰까지 안 돼. 저 강제 휴가 당할까요? 와, 자영업자. 다 우리 대통령님이 다 보상해 주겠죠? 그쵸? 에? 그런 거 안 해주면은 한번 나중에 나라 뒤집힙니다. 그래도 이 한국이 그래도 지금은 저런 거 몇 번 터지는 거 빼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괜찮아,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쵸? 아, 님들, 제 어제 배그했던 한번 사진 실력 보실래요? 제가 어제 핵처럼 싸가지고 살짝 그 오해의 소지를 받았는데, 아, 이거는 님들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 말고요.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어제 핵 의심 받을 만 했어. 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령상 이름 바꿨어. 근데 상대가 안 잡혔어. 그럼 3대 1이야? 그리고 쟤네 내가 피템 빼놔가지고 중간에 규현이 턱 맨날 대감원 핵한테 먼저 맞아주고 분명히 스쿼드인데 이 먼저 쳐맞는 거 항상 이규현이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핵 진짜 많아. 배그 한 100명씩 하면은 80명 쓰는 것 같아. 중국 서버 기준. 야, 이 노래 들으니까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 야, 손 알레기 하는 날. 이거 사와. 그런 거 페북에 올리면 댓글에 이런 거 올려야 될 줄 자기가 잘한 줄 아. 이런 거 달기. 페북 안 해. 허준 형은 예? 건전한 갤러리 몇 개밖에 안 한다고 해. 그것은 바로 중세 게임 갤러리야. 메이플 갤러리 무연. 지금 DC가 겁나 많아. 갤러리가 다 있어. 규현이가 하는 거 만 개. KFC 갤러리. 일단 이거 하다가 오늘 어제 보스 등캐 못 깼죠? 어제 먹긴 등캐를 깨고 사냥 2시간 하고 등캐를 할 것 같은데. 허준형 마이너 갤러리 그거 정숙이가 야구선수 허준형으로 만든 갤러리였는데 그거 패스당했잖아요. 예? 걔들 오랜만에 하는데 존나 빡친 게 정상이냐고? 당연하지. 너도 사기학살을 껴. 그리고 저 랜스가 좀 빡세. 나도 쟤랑 할 때마다 빡쳐. 그래서 쟤는 진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존나 패거든? 아니 DC의 흐젠콘 내가 안 만들었어요. 그거 쓰던 새끼들 진짜. 야야 랜스 하지 말어. 너무 사기야. 너랑 똑같은 애한테 당해봐야 돼. 이미 당해봐서 그 랜스를 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빡이 칩니다. 이게 없어요. 이거 두드리기. 아 설치기가 니가 원래 그럼 개다미 제일 빡치는 게 원래는 공중학스였어요. 근데 이젠 설치기죠. 키르키 지팡이처럼 설치기가 진짜 존나 빡세. 응 못해. 까비. 심지어 저거 하얀 먹은 거임. 아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란다 친구야. 그것이 바로 인생. 오케이? 막공을 한다나. 얼른 PC에 흐증이 얼굴로 만든 콘 다섯 개인데 이번 휴가에 써도 되냐고요? 아 쓰면은 바로 벤 때리겠습니다.
아, 끄면 덥고, 씨발, 키면 춥고,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너무 가불이야. 이불 덮고 방송하라고요? 그럼 이 새끼 이불 덮고 방송하네. 어디 아프냐라고 하겠지. 나때 말이야. 날씨 40도 때 패딩 입고 춤췄어. 26 정도랑 쾌적해요? 원래 무조건 18도 아닙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에어컨 틀 거면은 빨리 추워지고 그 다음에 끄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존나게 세게 트는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틀면 전기세 많이 나갈 것 같아서 나름 춥겠는데. 오케이, 24도로 합의 봅시다. 옛날에 비 에어컨비 많이 안 나가던데. 막 아따만 막 그 아리엄에 보면은 뭐 그 에어컨 키면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식들이 그 아리엄의 자식들이에요. 개불쌍해. 반찬 꼬라지도 진짜 맛도 없고 맨날 저력저력 하나면서 하고. 복미선은 밥 잘 나와요. 밥도 잘 나오고 맨날 초코비 1일 초코비 해주고 로봇도 사주고 거기 집 잘 삽니다. 11강 한번 써볼까? 아리 아파. 아리 아파. 결혼 후회하고. 어, 아리 엄마 일 안 해? 아리 엄마 일 오영봉 맞잖아. 어떻게 알았대? 그, 딱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아빠가 술 취해서, 그, 회식자리에 있던 우산 아무거나 가져왔었는데 알고보니 우리집 우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산이었는데 그 우산 가격이 상당히 비싸가지고 아리엄마가 다시 갖다놓으라 말을 하지는 않고 그 우산 이제 가져왔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거라 하면서 자기 이름 박아놓는 그 편이죠. 그런게 있었어요. 10만원짜리 우산이라 가지고 그냥 자기 이름표 박아놨어 우산. 고동년이네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아리가 엄마한테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하는 거는 말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아 애니메이션 좀 재밌는 거 좀 나오지. 옛날 거 달빛 천사는 인기 없어서 망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인기 없어서 그 나올 것 같진 않고 학교 계단 나오면 좋을 텐데 인정? 학교 계단 아, 이제 중학생 이후의 스토리로. 예? 애니 그렇게 잘 만드는데 말이야 다른 것도. 중학생 이후에 대요마가 다시 부활을 했다. 두두당당. 이나샨 재미없어요. 공포 라디오. 아 저는 라디오 안 봅니다. 무조건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소리만 들으면 안 좋아. 이나샨은 재미없어. 그냥 리메이크 한 이유가 뭐 딱히 뭐 이유는 없겠지만. 이누아샤 그린 사람이 람마 그렸잖아요. 고고 다섯 쌍둥이 바로 그 하양이 바로 잡아야 돼. 그 새끼 개 싫어 진짜.
아니면 맞다 딱히 스토리가 막 좋고 막 재밌진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약간 그 사촌왕 라인업을 꼈을 뿐이야. 으잉? 그 당시 사촌왕 나루토, 블리치, 뭐 캐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뭐 텔레톱이야. 허준형 레벨, 메이플 레벨 260 약 2개. 상당한 애니를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메이플 레벨이 높다. 그건 많이 봤어요. 이거는 확실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어디서 좀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해피엔딩은 안 봅니다. 좀 주인공 다 죽는 거 되게 좋아요. 피안도 나오면 딱 재밌을 것 같은데. 피안도가 애니로 딱 나오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인기가 없나 봐. 애니메이션 사업은 막 프린세스 커넥트, 리제로 이런 게 잘 팔리니까 안 만들어, 회사가. 이 나오니까 많이 봐주세요. 안 봐, 새끼야! 기기 개개가 진짜 나오네. 헐, 근데 한국형이구나. 딱 봐도 2시간 그거네요. 뭐 나쁘진 않지. 나무위키 피셜, 허준혁은 아프리카에서 식덕을 패다 메일로 온 니세코이를 보고 법통사고를 당했다. 지우세요. 에? 그리고 니세코이 아님, 수고. 그거 전에 본 거에서 당했다고 있음. 그쟁이 나무위키 거의 90%가량 저기. 호재이가 많이 알고 있죠. 호재이가 내 방송 한 17명일 때 봤지. 아, 이 노래 별로야. 3명일 때 봤대. 시청자 적을 때 많이 보낸 데 있어요. 난 7명일 때 뭐, 씨발. 징하다, 징해. 그때 방송 재미가 없었어. 저 리피컬 씨, 자꾸 그러시면은 제 아프리카 방송국에 당신이 쓴 글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정독해볼까요? 그때 방송 본 거 왜 뭘 본 거냐고요? 그때 기네프도 방송이 별로 없었거든. 네, 개댄푸드가 초창기에 많이 있을 수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나. 초창기 개댄 방송은 단 한 개밖에 없었어요. 단 한 개. 그리고 나서 서바이벌의 전성기를 시작해 많은 유저들 조금씩 유입이 됐다가 다 접고 다시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다 접고 그랬어요. 날름 날름. 차밍도 있었네. 민준이가 잘 알 듯. 옛날에 누구였지? 옛날에 저 기억 안 나는데 정확히 하데스의 낫에, 하데스의 낫에 닌자의 빨간색 산타 해골스킨 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대회 우승했던 분인데 좀 그 사람 방송이 많았지 애초에. 그거 나인 이지랄.
내 다음 리피컬. 아주 맞는 말만 해. 맞는 말. 처 맞는 말 새끼야. 으이. 훈련소에서 개댐 점프로 만났었는데 그거 이해석이잖아요. 예? 따라드라든 뚠뚠뚠뚠뚠뚠. 영민이 젤리가 오 젤리가 브레이커 아이 개새끼 저거. 와 무파가 낀 거 봐. 응 팀이야. 응 팀이야. 확률은 2분의 1이었어. 뚜뚜뚜뚜. 네, 오늘 공방하니까 느껴지는 게 역시 공방은 네, 평화로워. 아주 평화롭죠. 이 빡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둘 중 하나 무조건 져야 돼요. 건담 만들다 어깨에 부품 없어져서 샹 분명 떨어졌는데 소멸했잖아. 건담 부품 하나 잃어버린 게임 끝나. 이제 구독 지수 어디서 하지? 아이고 나는 지훈이 2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윙크 양쪽으로 윙크 감사합니다. 구독이요? 돈 없으면 주셨는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지금 만원 아닙니까? 결제 금액? 이게 8,900원인가 그랬었는데 만원으로 올랐대요. 물론 이제 기존에 연장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게 되는데 와 진짜 유튜브 프리미엄 없으면은 진짜 광고 씨발 존나 오네. 그치? 광고도 재미가 있어요. 이상한 헤엄! 헤엄! 하는 거 있고 용자 용사 있고 옆에 열쇠 쭉 빼면 이제 막 그 막 호랑이 나오거나 막 독국물 나오고 그런 거 있고. 광고가 다 이제 중국에서 그냥 자본으로 원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와!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막 자동차 굴러가는데 스스스 하면 이제 자동차 바퀴 세모되고 근데 물 나오면은 스스스 하면 이제 동그라미 되고. 아휴. 혁준혁 구독 갱신기념으로 방송 12시까지 해라. 아이고 12개월째 구독. 와 이걸 다 알아온다고? 오잉크 윙크 윙크. 5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콤보 18 저게 말이 돼 개새끼야? 아니 얼탱이가 없네. 구코 근데 광고가 다 중국에서 만든 것밖에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트위치는 또 이제 방송 들어가면 뚱따당 뚱땅 뚱따당 하면 이제 막 어떤 그 초발이 막 기타 들고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하면 이제 막 로스타크 시즌 2 새로운 시작. 어휴 로아 스토리 존나 재밌어 보이던데. 아니 무슨 잠깐 봤거든요. 어떤 그 도적이랑 주인공이랑 춤은 처음 춰봤는데 하면서 막 노래 나오니까 둔따 둔따 막 춤추면서 막 우호 하던데요. 그게 스토리야? 말이 돼? 도대체 로아는 어떤 게임이고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스토리 있는 게임 브라이트 앤 소울을 보고 자라온 게임 유저로서 에? 정말 어이가 없네. 잃어버린 아크 7개를 찾는 스토리인데 하나같이 근본이 없어.
맞아. 이번에 개덴푸드 레이드 챌린지 사건 이후에 보니까 그 하운즈가 생각나더라. 하운즈가 딱 그랬거든. 총 쏘는 RTS 게임인데 최종 보스가 있었어요. 최종 보스가 클리어가 되니까 그 최종 보스에 나오는 중간 보스 몹을 한 마리 더 늘렸어요. 그러다가 또 공략이 되니까 이제 중간 보스 몬스터를 세 마리 늘리고 그것도 깨니까 새로운 보스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클리어가 존나 힘들게 돼버렸죠. 그 게임 대단하지. 총게임이었는데 남캐밖에 없었다가 이제 여캐가 출시됐어요. 그럼 이제 기존의 남캐들은 여캐를 못하잖아. 그래서 기존의 남캐들도 여캐로 바꿀 수 있는 이벤트를 해줬어요. 그 이벤트의 내용은 정말 악랄했고, 30까지 미션을 전부 다 하드모드를 클리어를 해야지 그 조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보통 모드도 힘든데 하드모드를 다 쳤게래요. 그래가지고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일주일 밤낮을 공략 잡아서 결국 다 깨가지고 제 캐릭터가 남자에서 여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었어요. 그 게임 이름은 바로 넷마블의 서비스한 하운즈. 한번 망해서 리마스터한 걸로 기억. 근데 그때 과정이 재밌긴 했었어. 왜냐면은 진짜 하드모드 그 공략을 막 그 약간 이런 보스 같은 경우는 트라이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클리어하는 과정과 마지막에 그 공략을 해서 클리어했을 때 그 성취감은 그 이제 공략을 하시는 유저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죠. 가져 이 새끼야. 으이. 쾅. 윙, 윙, 윙. 나대 말이야,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 그렇게 무서운 영화였어. 텍사스에서 전기톱 들고 사람 죽이러 온다고. 너가 먼저 와? 너가 먼저 했어? 너가 먼저 나한테 죽빵 때렸어. 인정해 안 해. 나는 너 쳐다만 봤는데 너가 먼저 죽빵 때렸어. 걔들 잘해진 느낌이 돈방대 말씀 솔직히 일반 노말만 노말은 그냥 씨, 그냥 얌생이만 잘 쓰면 되지. 호정이 이겨? 내가 늑변방 이겨서 바꿔버렸잖아요. 이거 뭔 노래야? 처음 들어보는데? 쓰레기 새끼야. 던파 안 해요! 던파 좀 시키지 마세요, 예? 던파 니들끼리 하라고요. 예? 죄 없는 저를 던파로 모셔갑니까? 뭐하지? 크로와 유장두장 흑박이 특별 가격 5.2에 팝니다. 문의 주세요. 오호. 뭐하는 놈이지? 근데 어제가 비싸게 사준다 했어. 위험 감수하면서 살 바에 비싸게 주고 산대. 그래서 바로 팔았음. 서로 이제 서로 아 되게 네, 상부상조로 잘 만족했습니다. 아 유장 팔렸다고요? 아 네 그렇다네요. 아 구매자분들 까비. 네, 유장 벌써 팔렸대요. 뭐 그렇게 고민해 메이플 마영전 개뎀 던파 동시에 하면 됐지. 진짜 인생이 없는 거지 저거는. 근데 저렇게 돌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숙제만 하는 용도로?
던파가 이번에 아 근데 여자 몹사가 각성이 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딱히 기대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거 아시나요? DC 중계에서는 개뎀을 덤벨보다 더 병신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유저들 그 운영 수준을 보세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리고 막 제가 막 개뎀을 욕한다 해서 저는 화나지가 않아요. 욕해 못 먹을만 하거든. 이 내가 사랑하는 개뎀분들을 욕해! 하면서 막 눈도 안 칩니다. 예, 오히려 같이 알려주고 욕을 하지. 개뎀 까는 글이 나온다. 틀린 거 다 지적하고 더 욕하마. 정말 애들아, 으이? 내가 인라인 스케이트가 신학생 때부터 했지만 이 트와하는 과정을 다 본 나로서는 정말 뭐라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나대 말이야. 서바이벌이 만 명 이상 돌렸고 레더가 나왔을 당시에 천 명이 봤고 자유 1채널부터 자유 20채널까지는 항상 만석이었고 핫타임을 했을 경우는 40채널까지 꽂혀가지고 전 서버 접속을 못했어요. 예? 나대 말이야. 투기장 가려면은 투기장이 기본 인원 1000명 이상 있고 그 투기장을 몇 번이라도 더 빨리 돌라고 채널 이동까지 한번 했었어요. 네, 못 맞춰. 진짜 님들이 듣기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이 모든 게 할아버지 때는 다 사실이었단다. 걔넨 동접자 몇 명이었냐 전성기 때. 뭘까? 2002년 가입자 1000만명 넘었고 잉잉잉 끈적끈적 잉잉 동저 4만명이요? 야 근데 젠파도 3만명 있거든? 젠파도 만만치 않구만. 그때는 솔직히 할 게임이 없어서 한 것도 있었어요. 야 오죽하면 스타크래프트나 워크 유즈맵이 인기가 많았겠냐. 코노아 땜뿡 쏘리 아니 오늘 걔네 공부하고 어제 못한 거 할 듯. 근데도 나는 이 게임 아직도 살아남은 걸 보면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긴 강해요. 그러니까 면역체가 상당한 좀 이제 좀 센 놈 같습니다. 진짜 우리 개뎀이 짱구는 못 말려 온라인만 잘 만들었어도 지금쯤 던파를 띄워놓는 갓게임이 아니었을까? 전설의 짱녀촌 짱구 온라인 하던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하던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그 어디였지? 아무튼 어디 애들이 리니지 하는 식으로 미친듯이 해가지고 경제사 다 망가뜨리고 어린애들한테 막 이상한 거 알려주고 온갖 그니까 경매장 다 먹어버리고. 걔는 재밌었겠다. 뷰플레 같은 게임은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지. 바로 돈이 안 되니까. 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 만든 이유도 있겠죠. 근데 뷰플레 같은 게임이 난 잘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뷰플레 자체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치장 아이템을 깔끔하게 팔면은 괜찮단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치장 아이템, 커플, 막 커플 반지 이런 거 딱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저작권? 저작권 뭐 있는데요? 그 뭐야, 모바일 캐치마인드처럼 괜찮은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 모바일로 내놨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만원전 다음주에 한 번은 키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주에 그 카스올라인 한번 있습니다. 카스올라인 제 리퍼가 얼마나 쓰레기통이 되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파이슨 데스페라도까지 봤거든요. 그 이유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거기가 그 총 쏘는 개댐프드라 보시면 돼요. 운영이 딱 똑같아요. 운영이 정확히 총 쏘는 개댐프드야. 얘들 뭐 접속하면 뭐 다크넷트 팔라딘가도 주지 않을까? 웃긴 건 그래도 좀비가 밸런스가 잘 맞아. 예전에 카스 한번 탐방하려 했었는데 그 총은 클래식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이미 진화된 좀비 같은 경우는 그 성능 그대로 클래식 모드로 진행이 돼가지고 무슨 일반 좀비가 피가 3만이야 씨. 그때 놀라서 접었잖아요. 아 귀여워. 카스가 언제, 카스가 나왔을 당시 울프팀이란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은 이제 총게임인데, 늑대로 변신해서 싸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카스랑 비슷했지만, 진짜 좀비가 나왔죠, 카스 온라인에. 그래서, PC방에서는 그때 처음에 카스가 인기만 잡았어. 근데, 어? 야, 이거 무슨 게임이냐? 이거 카스 온라인 좀비모드 하면서, 카스가 대박이 난 거죠. 애초에 원래 FPS 게임이 갑자기 이제 업종을 좀 변경하면서 좀비 모드를 내놨는데 그 좀비 모드가 대박이 난 거죠. 조용히 해, 디베 도배새끼야, 나가. 그쟁아 개운 온라인 러스티아츠 루디팡 버즈펠로우즈 진 여신전쟁 이메진 초안대전 퀸 에바 클로니아 여기서 아는 게임 있냐? 자 괴호는 네 그 콩 그 콩벌레라고 보시면 콩벌레였나 아무튼 개똥벌레처럼 이제 아이템을 계속해서 이제 굴리면서 눈덩이처럼 굴리는 게임인데 원래는 이제 PC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원작이 플스 게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PC로 나와가지고 이제 우아쿠님이 직접 광고 방송도 하셨고 그 당시 노홍철이 야 굴려 하면서 그 광고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러스트이트 딱히 뜬 것이 망했고 루디팡 똑같고 아 나가 씨. 나머지는 딱히 뭐냐 소리 소문 없이 망한 게임들이라. 카스 초대 유저야? 아니요 그냥 카스는 내 아이디로 할건데 나는 그냥 한 번씩 탐방하는 거야. 아 시바 건담 불푸드 어디갔어? 분명 떨어졌잖아. 아니 왜 니들 인상을 여기 말하냐고? 갑자기 배틀카드 말했다. 배틀카드. 뚠뚠뚠뚠. 원, 투, 날로. 턱스.
그럼 대학생들은 지금 그냥 학교 안 가요? 대학생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학교 안 가고 뭐 조별까지 그딴 거 없이 그냥 적당히 씻어 내리나? 대학생들 여기서 방송 먹었다고? 근데 대학은 좀 아깝긴 할 거예요. 왜냐면 님들이 돈 내고 간 거긴 하죠? 근데 여기서 좀 갈리는 게 돈을 내고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인드로 가신 분들은 아깝죠. 근데 적당히 이제 딱히 대학교 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일단 가신 분들은 그분들은 더 돈 아깝겠다? 그분들도 아깝겠다? 예, 아무튼 돈이 많이 아깝겠네요 둘 다. 나는 대학교 등록비 내면은 식비도 공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 등록비 내면 식비 공짜 아닙니까? 식비 교통비 다 내주는 거 아니야? 허준혁 연전 연습. 이번 세대는 꼬였어. 얼른 얼른 고3은 소매는 내가 느꼈지. 어차피 쟤는 공부할 생각이 없었어요. 소매는 어차피 공부할 생각 없었고 그냥 어차피 그냥 적당히 하다가 이제 날라 했는데 개꿀 딱이죠. 강제 방학해주니까. 하지만 이 마음은 이미 행복하지만 약간 화난 척을 할 거예요 이제. 어 지금 저 왜 이렇게 아파? 이제 포기 방패 쓰겠지. 뭐야 왜 죽어? 아 코로나만 안 해서 듣고 공부하는데. 소쟁이 소매 흐쟁이 방송 없을 때 하루 종일 메이플 앞이지. 올해 대학 졸업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존나 시간 아까워. 그것만 아니었으면 4년 동안 매일 흐쟁이 참했을 텐데. 그렇지 아깝긴 하다 내가 보니까. 에? 우리 환호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정말 예? 날벼락 맞은 거죠. 아 개드립에서 그거 봤잖아. 몰래 연 PC방 없냐니까. 몰래 연골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사장님 울고 있었다고. 눈물 난다 눈물. PC방은 억울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나라에서 이제 솔직히 하기 싫어도 다 열심히 꾸역꾸역 소독하고 반역하고 해줬는데 갑자기 이제 전날에 방 빽 해버리면은 화가 나 안 나. 그래놓고 교회는 안 막아. 어흠 그렇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절대 나라가 예 막 돈이라든지 예, 그런 거 있어가지고 차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겠어요? 외하지 맙시다. 오락실도 안 막혔지 않아요? 오락실 안 막혔을걸요? 자 오락실 막힌지 확인한 법. 펌프 갤러리. 이 새끼들 지금
고레벨 깬 거 성과 올리는 거 보면은 안 막혔네요. 예, 오라실 안 막혔어요 지금. 든든든든든. 수도권 아닌 건 아니야. 아니야, 왕은 없어요. 오늘 이수갈 분들 모집합니다. 파티 구하고 있고요. 나 레드 스노우 21 레벨 깼어. 시발 16 레벨 깼다 하면서 좀 놀고 있는데 여기들. 네, 펌프는 인정하지. 펌프는 진짜 체력이 없어서 못 깨는 게 많다 보니까 노력이 좋네. 몰라요. 막는 기준은 모르겠어 나는. 다 생각이 있겠죠. 예? 뭐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PC방을 막은 걸 거예요. 그쵸? 뭐야 얘 뭐 커스텀 했다고? 빼기 22강인데? 암령 암령. 더 이상 말 못하겠다. 나 배트카드 7강이네. 괜찮은데? 자, 배트카드는 초인이 좋습니다. 어차피 마인을 껴봤자 딱히 기본기 변해서 좋은 게 없어요. 자분들 진 사람은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호젤이는 왜 안 나가냐고요? 아 저분은 깍두기. 지금 허쟁이 이렇게 행복해보는 거 처음 보거든? 아니 몇 판마다 빡치고 띠깝다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너도 개댐프대 피가 끌어올라. 이거 신비한 마을이요. 저 붙였는데 안 나가네요. 아 요즘 제가 양치를 자주 안 하는 흐아가를 위해 레몬맛 치약을 샀거든요. 확실히 양치가 재밌어졌어요. 멋있다 오진혁. 근데 레몬맛 치약이긴 한데 사실상 레몬 민트거든요. 그 첫 맛만 딱 레몬 느껴지고 나머지는 씨발 존나 센 치약 맛 나. 와 무슨 치약이 그렇게 독해? 아니야 좀 그거 조금 좀 좋은 거임. 그거 알고 님들 알고 막 어린이용 딸기맛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으아 밥맛이 아이 밥맛이기 뭐야. 아니 어린이 치약 안 쓴다고요 얘? 아 저희 집도 2080 씁니다. 2080 뜻이 20개의 치아가 80세까지 라는 광고가 있었죠. 어우 주겸 극혐. 주겸은 그 알맹이가 너무 싫어. 젓가락질 근데 솔직히 편한 게 제일 좋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젓가락 짓는 사람들은 훈수를 두는 애들이 좀 많지. 보기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살짝 생각해. 근데 솔직히 해서 야 물건을 이용하는 거긴 한데 정자세가 어딨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짱이지.
물론 고급 레스토랑을 갔을 때 이렇게 나이프를 집어야 되지만 이렇게 집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이렇게 집는 이제 그 보적 존나 좋아하는 애들이고. 아, 내 머리. 1 2 1 1 2 1. 어, 쳐다보. 아, 아. 1 1 1 2 1 1. 이거 옆반 됩니다. 근데 저래서 좀 빠르네요. 1 2 1 1. 아, 옆반 왜 안 돼? 와! 왜 이렇게 못해졌지? 아니야, 좋은 거야. 그만큼 개대푸드 멀리하게 운동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아하! 아하! 1 2 3. 근데 저러 왔으니까 무서운 거지. 언제 딜이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저 딜이 다 박힌다고 나한테. 가이 새끼야, 아이씨. 아. 메이플 스트리머로 업을 바꾸라고요? 아, 그것도 여러분들, 제가 메이플을 취미로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메이플을 전문적으로 한다? 스트레스밖에 없죠. 예? 큐브는 안 떠, 잠재는 안 떠, 스타포스는 안 떠, 메이플은 똑같아. 컨디션 할 거 없어. 사냥은 많이 안 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딱 취미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일 때만 해주는 그 취미를 가져 좋은 거예요. 예? 전 메이플 무자본입니다. 예? 현재 별로 안 좋아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항상 즐기고 있죠. 유니온 8000이야. 아니, 8000 그거 뭐 하다 보면 찍혀요, 얘? 뜬뜬뜬뜬뜬뜬. 그 이제 큐브도 좀 아니 꺾게 하더라. 이제 보면은 막 두 줄 뜨면은 이걸 안 돌리네. 유니언 600 포도 두 줄. 아, 엠블렘 방문 두 줄에 공포 하나 떴는데 이거 돌려야겠죠? 아, 방문은 한 줄이면 충분하다 하더라고요. 도이치 푸사 피카츄 여자 피카츄인 거 알고 있다. 얘 여자예요? 에? 제 트위치에 있는 저 그림은 아주 오래전에 시청자분이 제가 구상한 대로 만들어 달라니까 진짜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직도 쓰고 있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그 맞는 얼굴은 저 호쟁이가 영상 제작하다 나온 짤이에요. 저희는 그때 처음에 느꼈죠.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윗사람이나 친한 놈이 상을 받는다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인지도가 좀 있거나, 예? 그런 사람들 뽑아준다는 그 더러운 세상을 제가 느꼈죠.
참가상 2만원. 심지어 우리는 준우승이 해도 줄 줄 알았어. 근데 괜찮아, 어제. 우리 말고 막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냥 참가상 딸이 됐었어. 그래서 약간 이미 줄 사람은 대충 적혀져 있는 것 같았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 아유. 애들이요? 기억도 안 나요? 아, 저 홈페이지 딱지는, 예, 김타님의 마지막 유품이죠. 환웅의 날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운영자님은 그 건덕지를 없애주기 위해 저런 마카나를 달아주시고 가셨죠? 그쵸, 엠비루님? 말만 하면 엎드리는 거 봐. 이거 소매 이 자식 또 왔네? 이 자식. 언제 들어왔어, 이거? 아주 소매야, 그냥 너는 1년 내내 방학인 나를 보는 거 같구나. 오. 행복하지? 내일은 때 주말이니 이제 학교 쉬는 거, 예, 따로따로인 거고. 그래, 월화수목 금요일에 쉬는 것보다 토요일에 쉬는 것도 느낌이 또 다르거든. 어, 내일 놀토야, 호재. 학교 안 와도 돼. 아,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아, 빠다! 제대로 한다. 아, 그, 아, 으까! 아까! 소매야,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 괜찮다. 그래, 소매야. 인생은 하나만 진득하게 파면 뭐가 보이긴 한단다. 내가 느낀 건데, 아무리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 진득하게 파면은 뭐가 보여. 원래 근데 찐 것보다는 진득하게 한 번씩 깊이 파봐야죠. 일단은 우리 일단 시원하게 그 20살 찍고 상하 잘 보자. 그 상하 잡으면 아까 그 테트리스 알지? 테트리스처럼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하면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트럭 하나 끝나거든? 아, 그거 세 개만 하면 퇴근이야. 거기다 운동도 돼. 돈도 벌려. 와, 근데 이런 일에 술 마시겠다, 애들. 마시다 말 상관없어요. 애들 옛날에 술 마시고, 다음날 토하고, 먹다가 토하고 그랬지. 지금 의미 없어. 상하차 어떻게 합니까? 저는 메이플 상하차도 안 해요, 예?
풀도 20살 초반에는 오뎅탕을 되게 많이 시켰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질리니까 약간 매콤한 게 좋아요. 김치찌개, 짬뽕, 매콤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짜가리가 좀 많아야 돼. 계속해서 손에 들어가는 그런 깡내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죠. 막 3,000짜리 통조림에 있는 거 그런 것도 그냥 아예 팔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막 비싸 막 주는 데가 없어. 좀 건어물 좀 양 좀 많게 주면 좋을 텐데. 아 맞지, 20살이면 당연히 20살이면은 무조건 빨간 거 달라야 돼요. 알겠죠? 참이슬 빨간 거 달라야 돼요. 빨간 거. 뭐 처음처럼 아 후라이씨 큰일납니다. 알바가 더 무시합니다. 맞아, 20살 때는 어차피 먹어봤자 한 6시간 뒤면은 그 풀타임 다시 찹니다. 만약에 맞아 소주가 오늘따라 달다 그때 피버타임이 막 마시면 돼. 맞지 맞지. 가끔 달게 느껴지는 게 확률성이라고. 그게 네 간이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 그때 마셔야 돼. 알겠어? 그럼 다음날 이제 멀쩡해. 아 근데 술은 못 먹겠어. 딱히 술을 먹어야 될 의미도 없고 요즘은. 다음날 쿨타임이 좀 빡세. 인정? 술을 먹은 다음날에 빡센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난 다음날까지 빡센 게 상당히 빡세죠. 비싼 거 먹으면 괜찮을걸요? 내가 이거? 비싼 거 먹으면은 적당히 좀 이제 끝나는 걸로 알아, 다음날에. 아니면 적당히 마시던가. 100% 소주는 무조건 갑니다. 소주는 무조건 다음날까지 쿨타임 생겨요. 따라란 딴딴. 자, 노닥범 유저입니다. 드른 드른 딴. 소주트. 와 진짜 술 개쩐다. 다신 안 마셔야지. 우와 보기만 해도 터나올 것 같아. 그러다 3일 지나면 다시 마심. 우리팀 멤버 꼬라지마. 날름. 오 반향을 꺾고. 아, 쓸까 말까! 아니야, 쓰면 안 돼! 아, 그렇지. 내가 안 눌렀어? 본능적으로 나간 거야.
아 마약은 좀 하고 싶다 빨리.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참아야 돼. 다음 주 금요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술 게임은 몰라도 술 게임 알아도 종이 비행기 접는 방법은 모르더라 애들. 막까지 안 땡겨요. 뚜루 또 종이 접기 하니까 학교 시험지로 종이 접어서 딱지 치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만. 그게 또 어쩔 수 없어요. 예? 시험지가 딱지가 딱 좋습니다. 잘 넘어가면서 잘 안 넘어가면서 손맛이 좋아. 비행기 3-4층에서 접어서 달릴 거 애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공지 떴었어요. 비행기 그만 날리라고. 그거 아니면 젓가락 급수실에서 젓가락 가져와가지고 그 젓가락 이제 학교 벽에다 던지면 꽂힌단 말이에요. 그 벽이 또 비싼 벽이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벽이라가지고 잘 꽂힙니다. 화장실에 휴지 없는 이유는 애들이 물 못 치고 던져서 붙여가지고 그래요. 뭐 요즘 급식이 말을 안 듣는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보다 예전이 더 행동력은 더 좋았어. 지금은 지능적이면 옛날에는 빠꾸 없이 행동력이 강했죠. 모콤이야. 아 이걸 못하네. 아 캐시야 뭐야. 옛날에 장난감 비싼거 맞지? 화약초 콩알탄. 아 콩알탄 진짜 맛있지. 또 먹고싶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콩알탄 진짜 맛있었죠. 먹어본 사람만 알아. 톡톡 터지는게 진짜 맛있었죠. 또 비비탄이 양이 많아서 얻어고도 씹어먹는 맛이 좋았지. 어릴 때 가차는 그 문방구에 100원짜리 그 뽑기 워낙 돌리다 보니까 그럼 레이저가 좀 가성비가 좋아.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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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했었지. 약 15년 전? 아니야, 약 20년 전에는 인형 뽑기가 활발했었어요. 그때가 첫 전성기였지. 그러다가 순전히 인형을 뛰어넘어선 가재 뽑기, 햄스터 뽑기 이런 게 또 유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인형 뽑기 하는 곳에 가면은 항상 비린내가 났어. 그리고 약 2년 전에 인형 뽑기가 또 붐이 있었죠. 유행을 돌고 돕니다. 처음에는 놀라 없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뉴스 나왔어요. 햄스터 뽑기에서 가재 뽑기는 뽑으면 와 호주 뒷구르기. 아
천원짜리 소라기 저 끝까지 키워봤어요. 소라기가 나중에 크니까 집을 찾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서 냉장고 밑으로 들어갔다 죽었어요. 홀가이즈 안해요. 지금 소라게들은 그 인간들이 버린 플라스틱 이제 그런 곳에다 이제 집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게 됐대요. 일단 상하지가 않으니까. 뜨르뜨뜨르. 스스로 아파할까? 마파는 레나파자. 마판 레나코. 크기 좀 키우고 중력 조금 낮추고. 자, 인생은 한방입니다. 자, 여기서 아케이 리버스만 뜨면 돼. 드르르른 두루. 제발. 오, 매머드 나왔다. 아스 괜찮은데? 어, 그럼 중력이 높다잉? 아, 한판 써봐서 기술 모르죠. 아, 이런 식으로 나이트 내용이 나와야 돼. 갈아먹는 맛이 있는데. 중력이야. 와, 안 맞아. 바이스. 오, 띄우기 있다. 넌 뒤졌어. 띄우기 있어. 1티어 다 지금. 바이스. 개꾸지네. 이게 1900이 됐다고요? 세상에. 개대 만질리냐고요? 개대프도 너무 재밌죠. 매일매일 해도 질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요즘은 아껴 사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하려고. 뜨르르르 뜨르르. 나중에 어딨냐? 사라져 생겼대. 뭐 사라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뭐 사라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뭐 못하는 건데 후회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던 식강들이 다 터져가지고 상당히 좀 하기 싫어요.
제가 정말 몇 년을 천천히 노력하면서 찍은 10강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이미 이 절반 이상이 날라갔다고요. 아시겠어요? 11강 남았잖아요. 저 11강 12강이 되겠냐고. 12강 되면 13강이 되겠냐고. 어이. 캔유요. 캔유 메이플에 있으면은 언제까지 하냐 물어봐 주세요. 아니 속성 버프 있어봤자 단순 수치 10만 10%를 위해서 몇십만 원 찔러야 되냐고요. 예? 메이플 이제 못한 거 할 듯. 오 혈라네. 이렇게 잡아야죠. 즐기다 즐겨. 네, 일단 마비노기 있습니다. 내일은 마비노기 탐방 있고요. 이거를 돈방합시다. 웨이프트 벌써 할게 없어요? 아 그러면은 다른 캐릭을 키워보신 게 어떻습니까? 아 노래. 어허. 메이플 길드 약한 유민 안 봤습니다. 이 게임에 나약한 유민은 필요 없어. 그죠? 돈 많고 오랫동안은 썩어버린 뒤틀려버린 망령들만 필요해. 아 게데프드 이야기입니다. 오. 땡. 아 이제 옷을 개대마고 이름을 키우면 되겠다. 오, 헤엄! 헤엄! 씨발 왜 우리 팀에 해를 안 해줘? 든든든든든든든든든 아! 또 이 경기야. 씨발 서로 킬각이 안 나와. 그냥 가위바위보래. 와 드디어 발전을 했구만. 그렇지. 씨발 저거 낙법 있죠. 잠깐만. 와 어떻게 해서 지금 맞추려고 콤보 맞추는 거 봐. 지금 패려 노래 지금 맞춰서 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갈까? 자, 개댐푸드헤드 매력이 뭐겠어요? 바로 강종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공방 정말 재밌었네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